바바가 지금보다 더 악갱이 시절입니다. 페럿들과 합사 훈련을 끝낸 이후에 처음으로 고양이 모래 전체 갈이를 했을 때입니다. 바바가 새로운 모래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역시 바로 적응을 해버립니다. 바바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나중에 커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경계심 없이 애교 부리는 접대냥이 됩니다. 아니 뭐 이딴 고양이가 다 있니? 자려고 그래요. 고양이의 본능인 모래를 덮는 행동은 진짜 언제 봐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난데없이 제우가 난리가 났어요. 새로 바뀐 모래를 점검하러 왔나 봅니다. 헤이 제우, 스탑, 그만. 아니 화장실 똥을 디깅하고 앉았어. 얌마, 아우 씨.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아우 진짜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또 들어가겠지 또. 헤이, 헤이. 이제 그만. 오마이갓. 아니 지혜 디딤밖에 빨리. 오마이갓. 봐봐, 봐봐, 지 화장실 디깅 당하고 있는 거 지켜보는 중. 이게 무슨 일이야, 씨. 그렇지, 그만. 얘 때문에 사막화 더 심하게 되겠다, 씨. 그만해, 임마. 임마, 뭐 하는 거야? 어, 이제요. 저기다가 똥 싸놨네, 누가. 바바가 거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우 얘 똥 싸는데 옆에 가가지고 또 신경 쓰고 있어. 똥 싸는데 저 가만히 좀 있어 너 임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여기서 보기만 해.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보기만 해. 그렇지, 저 하는 거 봐봐.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네가 노는 디깅박스가 아니에요. 아 제발, 제발! 화장실 쓸 때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이 미친 패러사.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디깅하길래 그냥 냅둬 봤습니다. 놀 만큼 충분히 놀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려서 신경 안 쓰더라고요. 패럿들은 그저 궁금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 똥오줌마저도 편견 없이 보나 봅니다. 패럿들이 자신의 화장실을 망쳐놓는 걸 실시간으로 직관하는 바바입니다. 아니 화장실을 왜 디깅하는 거야? 기존에 쓰던 모래와 새로운 모래를 패럿들이 아주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야씨. 탈탈탈탈탈탈탈.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하세요. 며칠 동안 집사를 괴롭게 하더니 이제 고양이 모래가 질렸는지 디깅을 안 하더라고요. 패럿, 고양이, 집사 모두에게 잘된 일입니다. 아주 다행이에요.